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정예 요원이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핵심 임무에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 교섭안이 뭡니까? 그 국정원 또라이 맞지?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찍어나가는 신경돼. 아, 이 사람이 진짜 국민 모차이 프리슬랜다. 제대로 된 검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요구 조건을 변경하겠답니다. No trust, no deal. 우릴 도와주겠대.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득해보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군사작전 돌입한다는데! 협상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작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정관이 위험하다고! I will send you to hell first! 안 돼! 자, 윤홍대 선수! 나란히 전술인가요? 못 보는 거예요! 윤홍대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아!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능 하나 잡아오라 그랬더니 뭔. 자,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들어갈게요. 선발전은 형식적인 거고 불쌍한 사연이 선발 기준이야.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오!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축구를 한다 그럽니까?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나 싶어서. 단판 붙자 우리 다섯 명이랑. 이만 아빠! 왜 나랑 경쟁을 하려 그래? 기분도 안 나빠. 너무 말이 안 돼서. 축구는 뭐해? 또다시 폭행을 휘두르고만 윤홍대 선수. 이번 폭행 대상. 조금 처진다고 낙오되면 잡아줘야죠. 축구를 앞에 가는 거 혼자 하나. 뼈 발라 먹네. 잘 있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넘어지면 발 걸고 잡아뜨려. 지금 6-0 접전이에요.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 야, 그거 네가 알아야지. 야. 네가 감독인데. 너 말 다 했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아,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부터 여기 다 턴다. 어, 새로운 가드야? 너 이거 다 감아, 여기. 아우씨. 잘 나왔어요? 어디야?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 죽이면 안 돼? 피치조가 한국으로 칼을 잡을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어. 긴다. 어떻게 됐다, 아무튼.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아, 이런. 여기서 서울까지 금방이야. 친구.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알바리가 제대로 꼬였어. 나 기억나? 오랜만이다. 해수면의 상승과 차.
차원의 고갈,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 이제 엄마를 지켜줄 거야.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 전투기술,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이라고 칭할 계획입니다. 뭘, 몸의 감각이 없어. 정의 팀장, 드리쌤, 도와주러 왔어요. 팔을 잘라내.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 액정이 깨졌네요. 제폰이 여기 맡겼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 네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 당한 것 같아요. 남이 폰 죽고서 아저씨 앞에 이러고 있기까지 며칠 걸렸을까? 3일 걸렸어. 네가 그랬어? 뭐?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해? 누가 나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직접 선택한 사람들만 여기로 오게 한 거야. 한 명 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살인 한 번이면 참을인 세 번을 면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말을 대신 실천해주는 프로들입니다. 재영이네는 이번 여름에 노예한 거지? 살인은 이제 글로벌 사업이 되었고 우린 정당한 대우를 받았죠. 아, 그때 제가 출장이 좀 있었어요. 나 엄마 가방에서 총 본 적 있다. 나 이번 계약 끝나면 일 그만둘지도 몰라. 회사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니면 못 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거잖아. 나 대표님한테 죽어요. 요인 땅!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